4천만 명을 1대1로 다 만나면 무조건 당선이야. 진짜로. 그렇죠. 네. 만나면 여기 통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네. 인간적이에요. 네. 대판 해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 잊어먹어요. 아, 뒤끝이 하나도 없는 뒤끝이 없어요. 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 사면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김경수 전 지사 거래설 얘기가 나오니까 뒤로 빠지는 건지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MB 사면 문제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하면은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돌아서기 때문에 네. 아, 대선 네. 전에는 하기 어려울 거다. 네. 그런데 대선 후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네. 현 대통령이 하실 거다. 그게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네. 본인이 거죠. 이제 결자 해지하고 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 단성진이 오히려 이렇게 건의하는 방식이 된다면 네. 그 핵심 지지층들도 덜 서운해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었는데 갑자기 또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어요. 기류가 좀 바뀌어서 좀 이상하고요.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는 좀 거론하기가 네. 좀 이른 거 아닌가. 아.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네. 되신 다음에 네. 검토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놓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면서 이제 또 이게 현안이 돼버렸는데 이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분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분이 만일 사퇴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저러고 버티면 알박기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오수 그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좀 움직여 주신 네. 바가 있죠. 그래서 네. 비난의 화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또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판단 보고 네. 또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또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김오수 총장한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네. 이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당선인이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당선인은 원래 검찰총장 임기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아마 당선인은 절대 나서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뭐 대통령이 돼도 뭐 절대 나서지지 않으실 거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검찰총장이의 그 권력의 입김에 정권의 입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고요. 네. 권성동 그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고 네. 검찰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무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뭐 조금 국민들 보기에 사려 깊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저 오늘 제가 서울 올라온 김에 가서 좀 그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아, 네, 네. 그 남들이 다 그 실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말수를 좀 줄이셔야 된다. 아, 말씀을 좀 줄이시라. 네. 그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사려 깊어요. 네, 네. 말씀은 이렇게 아주 편하고 약간 저 과감하게 한다 이렇게 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되게 저 사려 깊고 네. 사리 분별이 있어갖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갖고 이렇게 네, 일을 네. 하시고 특히나 이제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네. 그 남한테 심한 말을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싸울 때는 막 서울 고성도 지르는데 네. 실제로 마음이 열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심한 말 그 그런 말을 그렇죠. 못해요. 네. 정치적 언어 말고 네. 실질적으로 네. 실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되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네. 요번에 그 김오수 총장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죠. 예. 네. 네. 그렇죠. 오늘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장동 문제 특검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끊었어요. 특검으로 하자. 뭐 검찰 수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특검이 결국은 여권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돼버리는데 네. 혹시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요. 특검은 어쨌든 윤 총장도 필요성은 인정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수사?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계속 특검을 네. 요청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을 못 믿으니 네. 특검을 하자.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여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네, 주장을 네. 하니까 이제 네. 다툼이 생기고 결정이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눈치 보고 수사 덮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는데 네. 특검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를 함부로 못 하겠죠. 아~ 뭐 덮고 감추고 네. 이러고 안 할 겁니다. 예, 예, 예. 선별적으로 사건 끄집어내서 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아주 철저하게 덮었던 거 다시 들춰내서 철저하게 하고 네. 대신에 특검 있다. 네. 인권 침해라든지 뭐 함부로 덮어씌우기라든지 네. 뭐 감추는 거 없이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특검을 하면 그 특검은 대신 중립적 특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립적 특검은 사실 우리 과거에 그 여러 정권에서 특검을 했어요. 네. 그 특검의 선례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네. 현재 있는 상설 특검 제도는 거의 뭐 사문화된 유명무실한 제도고요. 그거 말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그 제도를 가져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검찰 인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한동훈 검사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도 많이 봐서 네. 되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는 사람 같죠? 아는 사람 같아요. 길에서 네. 보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인사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반대고요. 네.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네. 검찰 전체의 인사의 틀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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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의를 추구하느냐 정치권의 정의를 추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중심주가 어떻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수위에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네. 지금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을 놓고 평가해서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한동훈 앞세워서 검찰공화국 만들 거다 막 지금 여론전을 벌써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슈가 돼버려서 검찰 인사를 하면 아직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이미 인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기 민주당에서도 너무 예단해서 할 게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검사를 뭐 중앙지검장에 앉아서 네, 수사를 하게 거죠. 한다 이런 네. 얘기는 민주당 말이고요.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이고. 그런 얘기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를 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 비롯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후 5시에. 근데 지금 당초에는 광화문 시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 시대로 바뀌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논란이 벌써 상당히 가열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 게시판도 보면 용산을 찬반이 있고 뭐 네. 어디를 해야 된다 아주 난리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 우리 공약의 방점이 네.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아, 광화문이 아니다. 네, 광화문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런데 당선인께서 연설하실 때 지방 가서 네. 연설하실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그 세부 공약에는 청와대를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시기에는 워딩으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약으로 네. 봐야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약속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사정과 여건이 허락만 되면 광화문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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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공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과.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국민과 항상 뭐 저 4천만 명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언론인들을 자주 만나셔야 되고 사회 원로들을 좀 자주 만나셔야 되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을 두루두루 네. 만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과 네. 수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청와대는 지금 있는 자리는 장관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려면은 미리 예약해야 되고 네. 차 타고 들어가갖고 15분 거기서 또 의자 그저 경호원들 탁 이런 사람들 서 있는 데서 올라가서 대기하고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서류만 보내거나 네. 비서관들한테 수석들한테 뭐 보내갖고 대신 결제 그렇죠.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비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서들이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게이트키핑 해버리고 다 예. 문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그럼 좀 안 좋은 얘기는 다 빼고요. 다 빼버리죠. 네.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처음 1년에는 사회 원로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죠. 얘기도 듣고 네, 차도 네. 마시고 해요. 네, 네. 그 쓴소리도 듣고. 네. 근데 한 1년 지나잖아요. 빠른 분들은 한 6개월 지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대신 만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난 거를 A4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 보고를 해요. 네. 한두 시간 만나서 얘기 듣는 거하고 쓴소리 직접 듣는 거하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만나가지고 나쁜 얘기 싹 빼고 좋은 얘기만 싹 해갖고 올리는 네. 거하고
소통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고 나오셔야 네. 된다. 네. 그 나오시는 곳은 그 층이 좀 달라도 장관들이 언제든지 올라와서 대통령님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 용산 그 건물도 만을 예를 들어 이제 국방부가 좀 비워주고 네. 다른 부서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광화문처럼 활용된다면 거기도 활용한다면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네. 뭐 여건만 좀 허락되면 광화문에서 하시면 네. 그렇죠. 거기 뭐 여러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경호 규정 같은 거를 이번에 조금 저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 그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보니까 경호원이 그 슈퍼마켓 입구에 서 있고 맞아요. 장보고 자기는 장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옛날에 뭐 무슨 저 프랑스 총리는 밤에 맞아요. 네. 그 저 총각 그 총리는 밤에 몰래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네, 네,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네. 이게 경호를 너무 막 경호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파묻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백악관 옆에도 그 담벼락에서 1인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계신 정부 종합 청사 옆에서 네. 1인시도 하고 네. 저 대보도 하고 아니 국민이 와서 불만 있어서 데모하는 거를 대통령 가까이서 가야죠.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가야죠. 그 저, 소리를 네. 듣고 저거 뭐니? 막 이래가지고 네. 그거 좀 잘해봐 이렇게 네. 얘기도 좀 하고 저도 그런... 그러면서 용산이 왜 그러냐면 그 용산 국방부 청사가 민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네.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낀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느낌이 아무리도 경호도 경호지만 1안을 광화문으로 하고 2안을 용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절을 용산으로 가면 관절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저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놓고 다 들어가죠. 가면은 있으면 좋잖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훅 잠기게 돼요, 완전히. 그리고 나가시면 안 되는 이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눌러앉게 됐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은 전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안가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경호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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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싫다고. 아. 안가도 고립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도 고립돼 네, 있어요. 안 간다 그래서. 사람 없어요, 그 근처, 네. 안가 근처에. 네. 그 당분간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도 우리 네. 주민분들께서 네. 여기 있겠다. 그 주민분들께서 아, 뭐가 불편하냐고.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우리 참을 수 있다. 우리 애 만났고 넌 몇 층 사니?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서초동 청와대라고 그러죠. 서초동 청와대. 그리고 저 네. 요즘 식사하시는 것도 보면 김치찌개. 어, 그거요. 그거 좋더라고요. 김치찌개지. 예. 거기 뭐 저기 그 권영세 본부장하고 저기 안철수, 아, 지금 부위원장이죠. 네. 권영세 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뭐 이렇게 두부찌개 떠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양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심으로써 이 소통의 끈을 안 놓으면 네. 절대 정부가 삐뚤어 뭐 몰라서 맞아요. 이상하게 가는 길은 없죠. 맞아요. 근데 여행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보면 사람들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 있어서 이렇게 좌석에 달라붙어 딱 사람만 보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 당선인이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속으로 가고 접근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혼밥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선거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네. 4천만 명을 1대1로 다 만나면 무조건 당선이다. 진짜로. 그렇죠. 네. 만나면 여기 네. 형 같아요. 네. 흡인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인간적이에요. 네. 그리고 먹는 거 잘 챙겨주고. 아, 먹는 거. 역시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죠. 같이 뭘 먹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아니, 그때 왜 TV 프로에 나와서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먹는 데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시고, 네. 요리도 진심이시고. 꼬리곰탕도 이렇게 후추를 다 쳐주지, 다 쳐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또 네. 비싼 꼬리곰탕 먹었다고 또 시끄러워. 꼬리곰탕이야, 뭐. 비싸니까. 아니, 비싼 거 드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꼬리곰탕 네. 먹고. 아니, 콜라겐이 많아야지, 그 관절도 좋아져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같이 하시게 됐는데 그 케미가 이렇게 계속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 크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통이 크다. 예, 이것만 큰 게 아니고 진짜로 통이 크세요 안에가. 네. 그래서 네. 그 사실 지금 그 안철수 그 위원장께서 우리 단일화한 게 그 효과가 컸다.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 오히려 저 야당 결집 중에 역효과 났다. 네, 안 그래서 더 크게 이겼다. 막 이런 네, 거 있지만 네. 당선인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제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노력해서
접근을 했으니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 인수위원장 얘기도 당연히 모셔야 된다 그러고 인수위에서 누구 내가 좀 해야 된다 대변인도 좀 내가 해야 좀 앉혔으면 좋겠다 다 받아들이시고 지금 여섯 명 들어가서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좀 통 크게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없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옳은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죠. 일하다가 티격대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스타일이 저 통 크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적인 감정 갖고 뭐 이게 꽁하고 이런 거 없다 이죠. 대판 해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저기 그 아무것도 다 잊어먹으세요. 아, 뒤끝이 하나도 없는 뒤끝이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화를 퍽 내시는 그런 경우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뭐 제가 뭐 저 우리 당선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잘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일단 통이 크시고 사람들한테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그 일과 관련해서 소신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그 소신이 있으신데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소신이기 때문에 주로 맞는데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나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틀긴 트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근데 세 명만 똑같은 얘기하면 바로 트세요. 아, 세 명. 당선인 계시고 만약에 세 명이 있다. 그럼 저 3대 1이니까 금방 트세요. 만약에 뭐 저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바로 트시죠. 근데 꼭 한 명이 배신하거든요. 비리를 맞춰주는. 아, 왠지 그 후보 그 당시에 후보를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수위는 출범했지만 또 다음 총리 누구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래서 안철수냐 원희룡이냐 아니면 또 뭐 캠프의 다른 또 분들이냐 아니면 아예 뭐 김부겸 총리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거론하신 분들은 다 총리감이시죠. 총 누가 돼도 총리 손색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설득을 이제 좀 그래야죠. 해야 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당선인이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아, 야당 불러서 밥 먹고 뭐 설득하고 얘기 듣고. 예전에는 대통령 딱 되시면 전화도 직접 안 받잖아요. 그렇죠. 당선인 아직도 전화 가지고 계시거든요. 받으세요? 전화.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 가지고 계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고 듣고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대통령들은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국회 상황은 그냥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밀어붙여 아니면 알아서 좀 해와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선인의 스타일상 아마 중요한 문제 있으면 야당 직접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 야당 지도부, 야당 주요 의원들. 예, 그런 분들 직접 설득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런 분들 초대해서 식사하시고 하실 분이거든요. 뭔가 또 새로운 계란말이 또 해주신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막 가기 전에는 아 내가 야당 의원인데 가기 전에는 막 아 내가 진짜 절대 가서 내가 합의 안 해줄 거야. 대통령 내가 오늘 쓴소리하고 온다 막 그런데 막 계란말이 해주고 막 떠주고 이러면요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 그렇죠. 그게 소통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잘 되려면 그런 게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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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이 의원님은 숨은 윤핵관이십니까? 아, 저는 그냥 관인데요. 아니에요. 저는 미관 말직 윤관. 절대 윤핵관 아닙니다. 윤미관이군요. 원래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이 그 뉘앙스가 안 좋죠. 안 좋죠. 핵심 관계자들 몇 명이 딱 둘러싸가지고 그 저 당선인의 귀와 눈을 딱 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폐쇄적인 그런 것이 바로 윤핵관 얘기인데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윤핵관이죠. 우리 당선인한테는 국민들이고 윤핵관이시고 그 지금도 뭐 소수가 둘러싸여 있지 않으시고 뭐 몇 분이 뭐 좀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당선인께서 다 들으시고 다른 분들 다 들으시고
저 이렇게 저 핵심 관계자들하고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분들하고 이제 개선해서 일을 하지만 아, 그분들이 가져온 거 다시 한번 또 피드백 다 하시고 네. 검증하시고 네. 그러기 아. 때문에 뭐 그 윤핵관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폐쇄성 네. 이런 거는 우리 저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에서는 윤핵관들이 인사를 뒤에서 다 한다 이런 또 지적들이 없진 않아요. 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위는 네. 아무래도 캠프에서 좀 많이 가져 실무자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들은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하게 돼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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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이걸 보셔도 널리 네. 인재를 고루 등용. 멀리서 일단 안철수 쪽 분들이 4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캠프에 없던 분들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캠프 출신들도 많지만. 그 발표되는 명단을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보고 네. 우리 캠프에 없던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은 다 들어서 알고 네. 있는 유명한 분들 많이 들어가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인재를 정말 고루 등용하시는구나. 아, 네. 그러니까 네. 내심 안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각을 꾸린다든지 네. 뭐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널리 인재를 좀 고루 등용하고 네. 뭐 캠프나 그 저 이 선대위나 측근 그룹에서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손은 누가 키우겠어요,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 좀 들어가고 네. 근데 우르르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부 좀 들어가고 널리 인재도 고루 쓰고 진영을 넘어서서 쓰고. 이런 네. 거 하면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죠. 아 혹시 네. 여당 인사들이나 여당 의원들 입각시킬 가능성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재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거를 평상시부터 검찰에 있을 때부터 네. 하셨다 그러고 저희들 있을 때도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회전문 인사, 네. 예 뭐. 뭐 캠코더 인사 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좀 널리 인재를 쓰실 것 같습니다. 네. 네.